주말에 퍼즐 맞추면서 뭐 봤지? 그날 본게 진짜 많은데. 줄리언, 그때 근데 그렇게 인상 깊은 영화를 안 봤던 것 같은데. 뭘 봤지? 제가 그 다음날 줄리언이랑 제가 어젠가? 어제였던 것 같아요. 어제 언니랑 곤지암을 봤거든요. 귀신 살고 있대잖아. 재미없어.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. 이거 다 진짜요? 이게 뭐야?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그것 때문에 기억이 안 나. 전에 뭔 영화를 봤는지. 언니가 자꾸 이런다고 내가. 저랑 언니랑 맨날. 언니는 항상 왼쪽이고 제가 항상 오른쪽이 있거든요. 언니가 항상 언니는 이렇게 보고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언니한테 붙어가지고 서로 막 여기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거 알아요? 약간 여기를 보고 있으면 시야가 여기까지 따라오잖아. 그래서 실루엣만 보는 거야 서로. 둘다 이러고 있거든요. 둘다막 이러면서 막 모서리만 보려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, 언니가 자꾸 나는 보기 싫어서 가린 건데, 언니가 자꾸 언니가 맨날 이래요. 이렇게 하고 있다가, 만약에 여러분 시점이 제 시점이에요, 카메라가. 제 주리 언니예요. 그럼 이러면서 보다가, 내 언니 밑대. 나만 주리만 보는 거 싫어. 진짜 재밌어요. 자꾸 자기가 보고 맨날 나보고 같이 보지래. 같이 보래 나보고 무서워. 자기 혼자만 아는 게 무섭다고 했거든요. 네, 언니 밑대. 이러면서 주리만 보는 거 싫어. 저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쓰잖아요. 그 카메라에 이 기능 있죠? 이 기능. 이렇게 해서 봤어. 티비가 만약에 잠깐만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TV야 만약에. 그럼 내가 이 정도 거리에서 보고 있겠지?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. 작은 화면으로 TV가 여기 앞에 있는데.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덜 무서워요, 여러분. 한번 이렇게 나중에. 나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덜 무서워. 왜냐면 귀신.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봐야 하는 거야? 그게 약간 은근 스릴이 있어가지고. 진짜 제가 주련이랑 봤던 공포영화 중에 곤지암이 제일 심장이 아팠던 것 같아, 보면서. 보고 나서 심장이 아팠어. 오늘 그 전까지는 막 심장이 아프거나 막 그러지 않았는데.